안녕하세요. 채널 피터 캣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촬영을 위해 책을 다시 읽고 또 책과 영화가 어떻게 연결되었을까 궁금해서 영화도 다시 봤는데요. 책도 영화도 모두 좋았지만 생각해보니 마치 스콧 피츠제럴드와 이 작품을 번역한 김영하 작가님, 그리고 디카프리오와 함께 시간을 보낸 듯해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13년에 개봉한 바즈 루어만 감독의 영화는 원작을 충실하게 표현하면서도 영화에서는 살리기 힘든 디테일을 화려한 이미지를 통해 매우 성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오늘은 영화 속 이미지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리뷰해 볼까 합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때는 1922년 여름입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럽의 산업 기반이 무너지자 드디어 만년 이등 국가였던 미국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모여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닉 캐러웨이라는 인물이 합세합니다. 뉴욕에는 이미 닉의 친척인 데이지와 그의 남편 톰 뷰캐넌이 살고 있었는데요. 닉과 데이지, 그리고 톰은 모두 중서부 명문 가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특히 닉과 예일대학 동창이자 엄청난 부자인 톰은 가는 곳마다 술과 여자 문제로 말썽을 피우는 인물인데, 이곳 뉴욕에서도 역시 머틀이라는 이름의 정비사 아내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네요. 물론 데이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톰의 못난 행동에 분노하지만 상류 계급 특유의 타성에 젖은 그녀로서는 집을 박차고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닉이 머물게 될 작고 아담한 집 옆에는 제이 개츠비라는 사람의 대저택이 있습니다. 닉이 개츠비와 처음 마주친 건 톰과 데이지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온 날이었는데요. 집에 들어가기 전 잠시 여름밤의 공기를 즐기고 있던 닉은 15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만 건너편에서 조그맣게 반짝이는 초록 불빛을 말없이 바라보는 개츠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츠비의 저택에서는 밤마다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데요. 특히 주말이면 화려한 의상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과 춤과 그리고 화려한 칵테일을 마음껏 즐깁니다. 특히 영화에서 이 파티 장면이 매우 인상적으로 표현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당시 미국은 매우 보수적인 사회라서 여성들은 발목까지 덮는 의상으로 몸을 가려야 했고, 심지어 당시는 술을 마시는 게 불법인 금주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파티를 여는 걸 보면 역시 개츠비가 그리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야겠죠. 아마도 밀주 유통이나 주가 조작에 관여하는 마피아나 또 이들의 뒤를 봐주는 권력층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요. 파티 중간에도 쉴새 없이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든지, 또 전형적인 지하 세계의 인물 같은 유태인 울프심과 매우 친하게 지내는 모습으로 봐선 매일 밤 열리는 화려한 공짜 파티 뒤에 감춰진 개츠비의 진짜 정체가 매우 의심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또한 가지 궁금한 건 정체가 드러나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 개츠비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공개적인 파티를 여는지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또한 이 소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데요. 결국 닉은 골프선수이자 썸타는 상대인 조던 베이커를 통해, 그리고 개츠비 자신의 입을 통해 개츠비라는 인물의 실체에 점점 더 다가가게 됩니다. 5년 전 당시 참전을 앞두고 있던 장교였던 개츠비는 데이지를 만나 서로 사랑에 빠졌었다는 것이죠. 결국 전선으로 가게 된 개츠비로 인해 둘은 헤어져야 했지만, 전쟁 때문이 아니더라도 개츠비는 좋은 가문에서 부러울 것 없이 자라난 데이지를 감당할 수 없었죠. 그 사이 데이지는 엄청난 부자인 톰 뷰캐넌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개츠비는 이 모든 것이 가난 때문이라 생각하고 데이지를 위한 황금 모자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작가인 스콧 피츠제럴드의 경우도 이와 비슷했는데요. 앨러배마주 대법원 판사의 딸인 젤다와 사랑에 빠져 약혼했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파혼당했는데요. 결국 낙원의 이쪽이라는 소설을 통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후에야 젤다와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는데요. 첫 소설의 엄청난 성공을 통해 황금 모자를 쓰는데 성공했지만, 그 뒤에 발표된 작품들은 그만큼 성공하지 못했고, 적어도 부부의 낭비벽을 감당할 수준은 못 되었던 것이죠. 결국 스콧 피츠제럴드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젤다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다가 불행한 삶을 마치게 됩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 보면, 책에서도 그렇지만 영화에서 파티 장면이 굉장히 화려하게 그려지잖아요.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환하게 밝힌 대저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취하고 춤추는데, 영화를 보고 나면 파티 장면밖에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저는 마침내 개츠비의 저택에 초대받은 데이지의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모든 게 당신 상상력에서 나왔어? 하는 대사였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개츠비의 환상의 창조물인 것이죠. 일부러 데이지의 집이 보이는 곳에 저택을 사고 밤마다 환하게 불을 밝혀 화려하고 멋진 파티를 여는 겁니다. 데이지가 볼수 있도록 또 그녀가 그 파티에 올수 있도록. 그래서 데이지가 이런 멋진 파티를 여는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때 개츠비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게 당신을 위한 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대저택의 화려한 파티야말로 데이지를 위해 준비한 가장 멋진 황금 모자인 것 같은데요. 낭만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꽤나 유치한 생각이죠. 닉처럼 우리도 한번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 5년 전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더 멋진 사람을 만나라고 말해주고 싶은데요. 하지만 개츠비에게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5년 전에는 쓸수 없었던 황금 모자를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데이지와의 행복하고 화려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 작품으로 독서 모임을 하면 항상 개츠비는 왜 위대한가? 라는 주제로 즉석 토론이 벌어지는데요. 서른이 되어서도 유아기적인 환상에 집착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물에게 왜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나 하는 이유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개츠비의 주변 인물들을 둘러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이죠. 공교롭게도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막 30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꿈과 환상보다는 현실을 볼수 있는 나이인데요. 가장 위선적인 톰은 말할 것도 없고, 순수한 척하지만 실상은 톰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데이지도, 그들의 추종자에 불과한 조던 베이커도, 심지어 화자인 닉 캐러웨이에게도 꽤 비겁한 면이 보이고요. 작가가 일부러 두 페이지에 걸쳐 길게 언급한 개츠비의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 개츠비의 집에서 그가 제공한 술을 마시며 뒤에서 그를 험담하는 사람들, 작품 속에 등장한 모두를 살펴봐도 개츠비보다 낫다고 할수 있는 인물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츠비에게 닉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요. 너는 빌어먹을 인간들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간이야 하고 말이죠. 역설적인 거겠죠. 상대적인 것이고요. 어른이라는 이름 뒤에 비겁하게 숨는 사람들에게 비록 유치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 꿈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 개츠비가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눈이 있는데요. 그들이 살고 있는 롱 아일랜드에서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는 잿더미 계곡이라는 곳을 지나야 하는데 그곳에 버려진 광고판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안과 의사가 설치한 광고판인데 이제는 거의 지워져서 얼굴 윤곽과 코와 입도 사라지고 오직 눈과 눈 위에 걸친 노란 안경만 남아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사 윌슨은 그 광고판을 보며 신이 모든 걸 보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소설에 이렇게 낡고 오래된 알레고리가 등장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역시 시간이 아닌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격정적인 삶이던 차분한 인생이던 관계없이 시간이라는 눈이 무심하지만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1925년에 발표되었으니까 이제 10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작가인 스콧 피츠제럴드는 이미 6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개츠비도, 데이지도, 그리고 그들을 곁에서 지켜봤던 닉 캐러웨이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아직도 누군가는 밤마다 만 건너편의 초록불빛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너는 왜그 나이를 먹고도 아직까지 사랑타령이니? 하거나, 꿈만 꾸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지 라는 말 같은 건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먼저 거울을 보고 반성의 시간을 가진 다음 역시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라고 조용히 말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소설의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개츠비의 위대함을 찾아야지 하다가 문득 나 자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 같습니다. 자주 느낄수록 좋은 감정이겠죠. 좋은 소설의 참맛은 뭔가 대단한 지식이나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매일 씻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자신의 모습도 자주 확인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서 모임 덕분에 오랜만에 독하게 읽은 작품인데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